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만나보기 힘든 테슬라의 최근 판매 실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 테슬라 모델 S에 사용하던 18650 배터리 대신 같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용량이 두 배에 가까운 1700 배터리를 장착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주행 거리는 최대한 늘린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입니다. 비슷한 크기지만 훨씬 용량이 큰 21700 배터리를 채용한 모델3는 기본형 모델에 2976개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롱레인지 모델은 4416개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에 비해 테슬라 모델 S85D는 7104개의 18650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테슬라 모델3는 기존 전기차들이 민첩성과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 상당히 뛰어난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KM77.com의 회피기동 테스트 결과 시속 83km의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는 비교해 볼 만한 KM77.com의 회피기동 테스트 결과입니다. 테슬라 모델3는 미흡한 조립품질과 도장 마감 등의 끊임없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전기차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오토파일럿 기능, 충돌 회피 시스템과 뛰어난 운동 성능, 튀지는 않지만 심플한 디자인이 운전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모델3는 꾸준히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는 2018년은 물론이고 2019년 1분기 미국 스몰 미드 사이즈 럭셔리 자동차 판매량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테슬라 전체 판매량은 미국 럭셔리 브랜드 판매량에서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는 노르웨이에서도 2019년 1분기 압도적인 판매 1위를 기록하고 네덜란드의 2019년 1분기 럭셔리 자동차 판매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3는 2018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생산 공장을 늘리고 있고 모델3의 해외 판매를 시작하고 있기에 조만간 한 해 판매량 20만 대를 충분히 넘기고 30만 대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망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실상 테슬라는 모델3라는 합리적이고 뛰어난 전기차를 통해 전세계 재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테슬라 모델3는 올해 하반기 한국 시장에서도 판매를 개시하는데요.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녀석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를 제작하는 뛰어난 기업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과감하게 세계 전기차 시장에 도전하는 강력한 브랜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